하나 둘 셋 둘 둘 셋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오랜만에 삼국지 13 플레이합니다 오늘 플레이할 무장은 강유구요 강유를 그동안 좀 플레이를 하려고 많이 각을 잡았었는데 이 후반기 시나리오에서는 너무 좀 뻔하죠 그래서 못했다가 오늘은 적벽대전에 불러올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불러놨죠 오늘은 천수의 기리나답게 당연히 천수에서 나타나고요 마등군에서 시작해서 한번 천하를 완전히 평정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벤트 편집기 같은 거 없이 그냥 완전히 다 통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천수의 기리나 신동이긴 하지만 7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에디터를 통해서 불러왔지만 이거 나이를 어떻게 바꿀 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7살로 시작합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죠 나이와 상관없이 굉장히 훌륭한 지휘관이 될 거예요 야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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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는데요 결사지휘 굉장히 좋죠 예전에 이순신 장군님 할 때도 결사지휘로 했었고요 공격이 80인가 오르고 사기가 30 오르고요 사기가 유지되면서 병력이 아주 조금 깎이는데 이게 5%인가 2%인가 그래요 하여튼 굉장히 조금 깎여요 그리고 신속 분전 연전 공성 병기 일기 호걸 귀모 뭐 있을만한 거 다 있고요 굉장히 최상급 장수입니다 그리고 이상 위명으로 또 기리나 가지고 있고요 고유 위명이죠 서적 좋아하고요 제갈량의 병법 24편을 물려받는 그 강유입니다 1차 북벌 당시에 촉군을 유격했으나 책략에 걸린 뒤에는 제갈량에게 항복하죠. 그 후에 제갈량의 후계자가 되고요. 정사에서는 제갈량은 마량 이상의 재능을 지닌 양주 최고의 인물이라고 강유를 평했습니다. 자, 뭐 이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전체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적벽대전 시나리오죠. 유비가 강화에 있는데 곧 이벤트가 한 3달, 4달에 걸쳐서 나올 거예요. 적벽대전 이벤트가. 오랜만에 적벽대전 이벤트 영상도 한번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유비가 강릉으로 갈 동안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동지해야 되죠. 동지가 없으면은 제가 위명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명성도 부족하고 특히 장군 이런 거에서는 동지가 없으면은 아예 시작도 못하죠. 그래서 동지가 한 명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권도 필요해요. 유장하고 동맹도 해야 되고 조조하고 전투도 해야 되고 특권 두 장 필요하네 하여튼 이 삼국지 13이 플레이어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장수제긴 한데 이 장수가 혼자 거의 다 먹여 살려야 되죠 나라를 뭐 그런 게임입니다 특히 이런 후반기 시나리오는 초반에 할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초반에 설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초보분들이 이렇게 후반기 시나리오를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소속도시가 아니야. 일단 사관을 못하네요. 친구를 하고 갈까? 방아장이 있고요. 또 인덕이 없어? 아, 다 있는데 인덕이 없네요. 위풍도 없고. 지금 강유가 7살이야 술을 못 사죠. 노인이 또 300을 뜯어가네 아 노인한테 안 뺏겼으면 차 사는건데 아이고 노인 아 어쨌든 원래 술도 여기 있는데 이 시대에는 나이 어린 사람한테는 술이 안 보이죠 아 노인한테 안 뺏겼으면 차 사고 방아장하고 친구하면 되는데 방아장하고는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고 일단 사관을 하러 갈게요. 이게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조금 페널티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동하는데 거의 한 달을 쓰기 때문에 친구는 포기하고 일단 특권부터 해야 되겠네요. 아 이놈들 삥 뜯으려고 엄청 노력하네. 7살이라 그런가? 이벤트가 끝나기 전까지 한중 정도는 저희가 먹어놔야 되거든요. 이게 아시겠지만
조조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뭐 손권, 유비 이런 애들이 조조를 다 치는 게 아니에요. 손권하고 유비는 조조하고 전혀 싸우지 않습니다. 조조는 온 힘을 다해서 오로지 저만 때릴 거고 그걸 저 혼자 다 막아내야 돼요. 자, 일단 사관. 특히나 손권 놈 한 번도 자기 밥값 못하죠. 자, 일단 사관을 했고 특권을 얻어야 되는데요. 등용. 아, 등용 다 갔네. 등용이 이거 많이 주는데, 공적을. 그러면 제가 뭐가 훈련이 높네요. 훈련합시다. 순찰도 높은데? 왜냐면 일기토 횟수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일기토 일단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훈련. 혹시라도 자, 즉벽대전 시작됐죠. 노숙이 이제 제갈량을 데리고 오나라로 가는 그겁니다. 일단 작은 이벤트는 다 넘기고요. 마지막에 영상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갈량이 설전하는 이벤트도 14보다는 훨씬 더 잘 만들어졌죠. 일기토를 하면서 일기토 횟수를 채웁시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전투 일러스트 보니까 좋네요. 14에서 아쉬운 게 이런 평시 일러스트, 전투 일러스트 막 이런 게 다 없어졌죠. 텐스이노 쿄하크야쿠. 쿄하크야쿠. 와가 이치게키. 우케테 미나사이. 이게 삼국지 시리즈가 항상 어떻게 달라지긴 했어도 그 항상 지키던 건 있었거든요.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일러스트는 무조건 좋아졌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14에서는 일러스트마저 하향됐죠. 강유가 지금 13에서는 일러스트가 한 6장 될 거예요. 뭐 노년 일러스트에 도둑 일러스트까지 하면은. 근데 14에서는 그냥 한 장으로 때우죠. 신기나 기분이 게다가 그 14 일러스트가 이 해상도도 별로 높아지지 않았어요. 거의 똑같아요. 오히려 더 떨어지거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초로 일러스트가 하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많이 오르네. 그럼 순찰을 두 번만 더 하면은 8분간이네요. 순찰 두 번 더 합시다. 지금 일기토 이겨가지고 제가 그 포상 수대가 아니고 뭐죠? 포상 수준까지 갔기 때문이죠. 이번 이벤트는 장관이네요. 장관하고 아마 화살 10만개 그거겠죠? 자, 장관과 화살 10만개. 분기 포상도 받았어요. 이러면은 특권을 생각보다 빨리 받겠는데요. 와가 이치게키. 우케테 미나사이. 와가 이치게키를 받아보자. 공방. 공필방. 오늘은 제가 완전히 이벤트 통일 없이 그냥 완전히 천통을 또 할 거라 좀 정석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8분간. 자, 봅시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외교로 제가 동맹을 갈 것이냐. 제가 동맹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언변이 있겠죠, 당연히. 제 언변도 7단이나 돼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조가 쳐들어올 때 이 마등의 병력을 제가 미리 뽑아놔서 제가 컨트롤을 못해도 문제고 유장과 싸움이 나도 문제예요. 그 둘 중에서 어느 걸 택할 것인가. 유장과 동맹을 너무 원대. 근데
너무 멀어도 유장과 동맹을 갖다 올게요. 유장과 싸움이 나면 너무 곤란해요. 자, 성도로. 와, 40일이나 걸려? 위명은 뭐가 될까요? 무관 되겠죠? 어? 무인 안되네? 전투 안해서? 다른 거 안되나? 군사도 안되고요. 아, 관리는 되네요. 일단 관리로 있다가 위명 없는 것보단 낫죠? 그리고 유장하고 동맹하기 좀 더 편한 거는 유장이 전투에 안 나가죠. 그래서 괜히 막 따라다닐 필요도 없고. 이벤트가 요번에 적벽 이벤트. 아, 아직 적벽 이벤트는 아니고 저거죠. 한계 골프기계. 자, 황계의 고육지게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적벽이겠죠? 그 전에 동맹해야 돼요.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아, 우리 강유 비록 7살이지만 미래를 다 내다보고 있어요. 미래에서 왔거든요. 유장 또 설마 아니죠. 관청으로 가면 되죠? 일단 뭐가 파나 보고. 춘추자시전 조선인삼. 어차피 돈이 안 되죠? 낙유를 살까요? 필요없는 거 팔고. 저게 우유가 연회를 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일단 교섭. 일단 안면을 틉시다. 오하츠니 오메니카. 하이! 모시아게. 절충을 해야 돼요. 지금 시작을 8%에서 시작했는데 절충을 하면 됩니다. 절충 가자. 신하들을 하나하나 포섭해가지고 적벽대전이 끝나. 오, 야 잠깐만요. 이거 뭐야? 마등이 한중을 향해 출진했다고? 어? 제가 한중을 안 쳐도 자기가 알아서 한중을 치네요. 근데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게, 이게 AI가 병력을 빼면은 한중을 먹은 다음에 해산을 하거든요. 그럼 그 이 무위 병력이 한중을 먹고 다시 무위까지 돌아가요. 그 다음에 조조랑 싸워야 돼서 저게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어쨌든 제가 갈 때까지 마등 살아 계세요. 살아만 있으면은 제가 외교하고 돌아가서 어떻게든 막아보면 되죠. 자, 이제 적벽대전이 시작. 자,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영상 보고 갑시다. 14에서 이런 영상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갈수록 좀 대충 만드는 게 아닌가. 酒に対してはまさに歌うべし。人生いくばくぞ。例えば朝露のごとし。 와, 음악도 좋아요. 샤미슬과 같은 것. 結果して断言し、心に急音を思う。月明らかに星稀に、無弱南に飛ぶ。 木を巡ること三面何の枝にかよるべき咲くなれり者ども存分に火を地頭してやれ。 やはり策を弄しておったか。 全軍 かかれ。 曹操を生かして返すな。 郊外により放たれた火は。 자, 이렇게 끝났고요.
근데 이벤트가 저게 끝이 아니고 그 주유랑 제갈량이 그 눈치 싸움하면서 강릉 그 뺏는 거 있죠? 거기까지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다는 거죠? 왕누가 감히 덤벼요? 대주장 없네요. 하지만 언변이 7이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게 왜 이렇게 패가 좋아? 어메, 얘 패가 너무 좋네. 큰일 났네. 아, 얘 숭배가 왜 이렇게 좋아? 큰일 났어요. 요번에 대발로 맞으면 끝나는데? 와, 얘 손패가 너무 좋았다, 지금. 말도 안 되게 좋았어요. AI 손패가 저렇게까지 좋게 나오는 경우가 진짜 드물거든요. 오, 저러면 감당 안 돼요. 웬만해서는 지력 한 10에서 20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저렇게까지 손패가 좋게 나오면은. 지금 2턴 연속 대주장과 대발론이 안 뜨는데, 와, 이거 너무 심한데? 아, 이번에 다행히 살았네. 아, 이건 끝났네. 와, 진짜 손패가 이렇게 엇갈리면은, 감당이 안 돼요. 자, 강릉 탈취하는 것까지 구현영이네. 그럼 강릉 탈취는 다음 달인가요? 報告します. 그리고 우리는 한중을 아직도 공략하고 있죠. 이게 정상이거든요. 손패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아까 두 번이나 연속으로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원래 상대도 안 돼요, 설전이. 몇 퍼센트죠? 아, 47%밖에 안 되네. 아까 한번 그 손패 때문에 져가지고 꼬였어요. 자, 강릉 탈취하는 거죠? 이젠 이벤트가 없어요. 왕누가 좀 전에 그놈이죠? 너 때문에 지금 이거 퍼센트 까여가지고 신중하게 압박을 확실히 이거 어차피 다음 턴에 못 쓰니까 버리겠습니다. 딜 교환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턴에 또 딜 교환인데 제가 이기죠? 야, 뭘 솔전이 이렇게 신중하게 한다고요? 거의 다 넘어왔죠? 80% 마지막 최종 교섭 들어갑니다. 설마 법정 같은 애가 옆에 있는 거 아니겠죠? 報告いたします. 하이. 가시고맙다. 맹광이라. 맹광이 언변 3. 제가 피가 좀 깎여서 시작할 거거든요. 많이 깎여서 시작하는구나. 하지만 귤이 하나 있으니까요. 귤이 하나가 많으니까. 이야, 이번 턴에 상대가 대주장 되면은 다음 턴에 곤란한데요. 학식이라.
곤란할 거 없죠. 제가 주장 대주장 뜨니까 무시하고 확실히 대주장입니다. 갑니다. 그렇죠. 자, 상대는 대발론이고. 와, 곤란하네요. 제가 먼저 귤을 쓰면은 상대가 다음 턴에 귤 쓰고 그럼 5턴에서 제가 불리하죠. 와, 이거 곤란한데. 게다가 5턴에 지금 이거밖에 없거든요, 대도발. 야, 많이 곤란하네. 그래도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낼 게 없어요. 오, 맞. 자, 이러면 제가 유리해졌죠? 도키와 곧 이겼다. 와, 도키와 귤을 서로 맞상대하는 바람에 제가 이겼어요. 야, 설전은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돼. 가마이마세니. 지금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설전은 보통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해도 이기는데. 오, 지금 아까 제가 첫 설전에서부터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일단 동맹은 했죠.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보고를 때리고 집으로 어느 정도 가다가 보고를 때립시다. 왜냐면 아직 도착도 못했는데 막 일을 시키면 곤란하죠. 가다가 아 뭐야? 아 여기 아니고. 少しいいですか? 자, 7분간 이제 군사 줘야죠. 少しいいです. 감사합니다. 임무를 預かっております. 아, 이거 보세요. 아직 도착 못했는데 이런 거 시킨다니까. 任せてください.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육품관까지 가나요? 와, 역시 동맹이 큽니다. 육품관까지 갔어요. 이기마스요. 오케이, 오케이. 바로 군사 주죠. 좋아요. 자, 바로 군사를 받았고 안정 쪽으로 오라. 자, 수도도 밑으로 내렸네요. 아주 좋아요. 아, 제가 초반에 외교하러 가길 잘했죠? 아, 그러면은 한중을 뭐 치지도 못한 거야. 이거 뭐야? 안정 병력을 끌고 제가 장안을 때려야죠. 한중은 어차피 지지 않을 거예요. 출병으로 병력을 끌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방아짱도 와 있네. 방아짱 부장으로 써주고요. 병력 최대. 와, 소량병도 있고요. 충차. 그리고 이쪽에 지금 2만 명이 있어요. 한수. 한수와 유표 기병 S죠. 와, 기병들이 전부 S라 너무 편하다. 왕이도 있네요. 병력 최대, 병과 전체, 서량병, 양부, 이가미, 양응이. 지금 충차 개수가 모자라가지고 어차피 장안에서 이기지 못해요. 저는 최대한 많은 병력을 갈아버리는 거에 의미를 두도록 할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는 가져갈까요? 자, 빨리 모이세요. 지금 조조가 7로 오는데 7에 건축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나가야 돼요. 일단 양평관 공격은 시작했고요. 이게 뭐야? 아, 마등 죽는 이벤트가... 아, 마등 죽는 이벤트는 안 되는데요. 아, 마휴, 마철, 마대. 이거 마휴, 마철까지 다 죽죠. 마대는 살아 돌아오고. 아, 이건 안 되는데. 아, 한중을 빨리 못 먹어서 그랬나봐요. 마등은 분전했으나 중과부적이라 마휴, 마철과 함께 죽었어요. 아, 이러면 우리 장수가 3명이나 떨어지는데. 가뜩이나 후반기 시나리오 장수가 많이 부족한데 이러면은.
아, 이러면은 많이 곤란하죠. 세 명이. 자, 그러면서 마초는 황금 마초가 됐고요. 아, 많이 미쳤어. 곤란해요. 이거 제가 좀 빨리 스승님의 많은 세. 역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정욱과 먼저 싸우는 거 괜찮아요? 착수しましょう. 정욱하고 네? 싸우면서 사기를 다 높인 후에 그 다음에 조조가 지금 도착하는 거죠. 오고 있죠? 기도진 깔고 강철기 깔고 싸웁니다. 저희가 기병이라 농락할 수 있어요. 앞으로 進みなさい. 달리고 왕위는 이걸 먹고 오세요. お任せを. 목표를 19일 안에 쳐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놔둘게요. 어차피 사기가 우리 결사지휘가 있어서 크게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허브 조심해야 되고요. 進みなさい. 끌어들인 進みなさい. 후에 바로 돌아주고 결사지휘를 때려주고요. 我が信念. その身で知りなさい. 자, 조조 왔죠? 바로 돌아줘야 돼요. 오마카세요. 엔카니시라시베이. 강철기는 일부러 안 썼고 어디 요라이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 그럼 우리 한수 돌아. 가시코마타. 너네도 돌면 우리도 돌아요. 일단 왕수 잡으러 갑니다. 몇사지 또 써요. 병력 날리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기 높이면 돼요. 사기 높이고 진 깨면 돼요. 자, 어떻게. 아, 백도어를 가신다. 백도어를 가신다. 그거 깨시고 우리 그니까 막으러 갑시다. 자, 한수가 다 깨면 되고 우리 백도어 막으러 가면 돼요. 자, 서서는 백도어를 가고 요라이가 이걸 막아준다. 요라이부터 잡습니다. 표정 들고 따위가 일 자리가 아니에요. 표정 들고 따위 끼지 마세요. 일자리 아닙니다. 서서가 때려봐야 늦죠? 자, 진영 제압 좋고요. 사기 내려갔어요. 한수가 여기 잡고 사기가 내려갔으니까 진은 더 약하게 깨지고요. 결사지 다시 때려주고요. 자, 안 되죠. 서서 잡으러 갑니다. 우리 미래에서 온 천수의 길이나 강유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리 배신자 서서가 와도 안 되죠. 조란 날려버립니다. 지금 병력을 잘 갈아서 잘하면 장안도 되겠어요. 우리는 마등, 마철, 마휴가 죽었지만 강유가 그세명 몫을 충분히 하죠. 자, 한수가 일단 한번 1대1 떠볼까요? 특공. 1대1에서는 특공한테 못 이깁니다. 용역 지휘. 다시 교란 한번 가주고요. 회복되자마자 다시 교란. 또 교란. 또 교란. 또 교란. 장안 병력이 별로 없는데 허조가 나오나요? 나오기 전에 우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한중 양평은 어떻게 했어요? 일단 전투는 이겼는데 내구도를 못 가고 있네요. 허조 나와 보세요. 착수しましょう. 허전은 그냥 무시해주고, 아, 의료진 있구나. 의료진 받고 들어갑시다. 進みなさい. 아, 근데 허저가 기병으로 나온 게 조금 그렇네요. これぞ 로렌의 전術 というものじゃ. 貴様らには받아주면서 강유는 공성이 높으니까 이것도 進みなさい. 깨주고요. 상관없어요. 上回ったようだな. 今こそ勝機だ.
오래니지즈케. 호적은 하나 더 깨나요? 하나 더 깬 그럴까까지 비양심적이진 않죠? 이키마쇼. 코레조 로렌노 센주츠 토유 모노자. 스스미나사이. 가자. 와, 대의료진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대의료진이 누구 거지? 이키마쇼. 자, 잡으러 갑시다. 계령무쌍 따위가 어디서 결사지휘한테 계령무쌍 따위가 어디서 계령무쌍 따위가 교란. 자, 좋았고요. 종진이 잡으러 갑시다. 하지만 길로 가는 게 더 낫겠죠? 그래도 로렌의 전술 という모 스스미나사이. 종진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장안에서 나왔진 않았을 텐데. 어차피 여길 때리면 돌아와야 돼요, 종진이는. 이키마쇼. 그래도 로렌의 전술 という모노자. 종진군 빨리 돌아와 주세요. 아, 그리고 유표의 흑노란사도 쓰면 좋은데. 유표를 다음에는 기병, 저 궁병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게 나름 쓰기 좋아요. 코스트도 3코스트 밖에 안되고. 자, 일단 버그 확인. 이 13의 또 최대 단점이죠. 버그를 계속 일일이 확인해야 될 때는. 자, 병력 거의 없죠. 이번에 못 나와요. 어, 유비가 크고 있는 건 괜찮아요. 유비가 빨리 형남사군을 다 먹어야 지금 이쪽 유장까지 먹고 조조를 대항할 수 있죠, 조조에. 그리고 우리 여기 양평은 언제까지 때리실 거예요? 쌀도 없잖아요. 우리 더 뽑을 병력이 있거든요. 아, 사람이 없구나. 병력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아, 마철 마휴 죽은 게 크다 진짜. 착수しましょう. 대안시도 이이でしょうか? 또 대의료진을 굳이 받아야 될까요? 기도진 갑니다. 그리고 아니다. 대의료진을 안에다 박아 놓읍시다. 강 백약의 싸움은 이 싸움에 있다. 가자. 스스미나사이. 아, 유표가 궁병으로 왔으면 요거 딱 깨면 딱 좋았을 텐데. 天下に 知らしめい. 체험 어떻게? 체험 어떻게? 한수가 일단 막아야 돼요. 백도어 막으셔야 돼요, 한수님. 자, 이쪽으로 가주시고 이렇게 막으면서 붙을 때 한수가 뒤에서 수장 질구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합니까? 수장 질구, 가짱 질구 소리 듣던 그런 전법이지만 결사지휘에 비빌 순 없죠. 차이가 너무 심해요. 결정적으로 소장질구에는 사기 유지조차 없어요. 게임이 안 된다는 소리죠. 게임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용약지휘도 결사지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와, 양평화 드디어 제압했네요. 게다가 우리는 병력 손실이 돼도 뒤에 의료진이 버티고 있죠. 여기서 충찰을 스스미나사이. 결사지휘를 쓰고 들어갑시다. 와가 신넨. 소노미데 시리나사이. 충찰 안 깔아도 엄청 빨리 깨죠. 강유가 공성도 높아 가지고. 고고와 시노그노데스. 스스미나사이.
進みなさい. 경호 그 겁쟁이처럼 그렇게 있을 거예요. 進みなさい. 자, 충차 한 수가 빨리 하나 깔아 주시고요. 가시코마타. 아, 정욱이 근데 저 허보라. 허보가 수비할 때 굉장히 좀 거슬려요. 우리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만들죠. 결사지 지금 쓰지 말고 허보 막은 후에 씁시다. 進みなさい. 안 쓴다면 결사지. 와가 신넨. 소노미데 시리나사이. 아이고. 아, 이게 진짜 거슬려요. 進みなさい. 아이 이런 씨. 아, 너 진짜 거슬리게 그러다 죽어. 이기마쇼. 아, 어디까지 가요? 자, 오케이. 잡았어요. 와, 한수 빠른 거 보세요. 아, 근데 의료진 못 썼다. 어쨌든 굉장히 손쉽게 장안을 제압했고요. 와, 서서 포박했다. 저희는 장안 쪽으로 또 수도를 옮겼고 한중을 치고 있는데 조조가 바로 한중을 이기겠죠? 쌀 70일 충분해요. 일단 제가 동관까지는 뚫어 놓고 와야 돼요. 그래야 안심하고 막을 수가 있죠? 동관에는 또 충차가 많이 필요하니까 충차 3개 가지고 가고요. 흉노난사 한번 갑니다. 경궁병. 자, 갑시다. 그리고 동관을 제압한 후에 여유를 조금 보고 제가 동지 한 명 얻어야 되거든요. 報告します. 미니야마루 공원이고 적군이 와가 領内에 向け 出陣しました. 87,000이 와봤자 어차피 동관에서 다 걸려요. 동관에서 다 잡으면 돼요. では始めましょう. 少し良いですか? 어차피 동관에서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대의료진 받고요. 강철기 깔아놓고요. 당장은 못 나와요. 이기마쇼. 한수가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서 때립니다. 자, 회복. 아, 유표가 강공병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수 깨러 가고요. 와, 왕이가 피가 많이 빠졌었네. 자, 와도 소용없어요. 이전이 나오면 좋아요. 나오면 여기서 막습니다. 공융이 나온다고요? 어허. 자신의 그 주제를 모르는 건가요? 교란. 자, 공룡 도망가고 싶지만 교란에 기동 저하 걸려서 도망 못 갔죠? 오케이. 공룡님 자신의 주제를 아셔야죠. 오마카세요. 결사지 쓰고 유복이 잡으러 갑니다. 맞으면서 유복 잡아요 그냥. 가시코마타. 유복 칠 수밖에 없죠. 조금 더 뒤로 와서 귀목에 안 맞게 결사지. 와가 신넨. 소노미데 시리나사이. 아, 유복이 이거 자꾸 성가시게 왔다 갔다. 근데 왕이가 너무 앞에 있어요. 이거 강유가 맨 앞에 가야 되는데. 오마카세요. 귀목에 좀 그만 쓰세요. 귀목에가 결사지휘는 안 통해요. 와가 신넨. 소노미데 시리나사이. 왕이는 좀 뒤로 빠져 있을까요? 이기마쇼. 유복이 너 혼난다고 얘기했다.
유복 피 쭉 빠지죠? 쭉쭉 빠져요. 아 데미지는 좀, 아 오케이. 아 후방자 지원자 썼어요. 아주 좋아요. 이것만 해도 이득이에요. 지원자 후방자 쓴 거. 와가 신념. 소노 미데 시기나사이. 아 이거 회복한다 유복 비겁하게.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나요? 일단 스마이까지 가면은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이득이에요. 일단 스마이가 가야 돼요. 스마이가 가야 돼요. 오케이. 깔아 깔아 바로 깔아. 바로 설치 너 일로와. 아 이거 유복이 진짜 너 얼마나 혼날려 그래. 메시지 받아주고 다시 유복이 까러 가요. 상대가 동력이 지금 너무 많네요. 사망까지 왔네. 자 후방전 또 지원자 썼죠 유복. 저희가 병력이 없어 보이지만 곧 성문 뚫려요. 성문만 뚫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회복하죠 유복.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인가요? 합비에서 배웠나요 유복? 합비에서 그런 못된 걸로 오나라 막았나요? 잠깐만 이제 성문 뚫려서 안 되죠? 어 너무 많이 온다. 그건 아니다 인간들아. 아 지금 아직 일기토도 안 끝났는데 허저가 오는 건 조금 괴력물상. 자 회피했죠? 입구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 괜찮아요. 아 근데 우리 장수 지금 몇 명 있지도 않은데 프레임드랍 걸리는 거 보세요. 멸사지 가자. 장안을 58,000 오치는지 말든지. 전초와 한수 괜찮아요. 한수 괜찮아요. 이자 진정. 그래도 그래. 이기면 좋지만 저도 상관없어요. 아이고 저도 큰 상관없어요. 결사지에 있어요. 저도 큰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제병력이 지금 너무 많이 빠지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좋아요. 제병력이 너무 많이 빠질 필요는 없어요. 뒤에 강철기도 있고 상황 나쁘지 않아요. 악진의 12,000이 살짝 아 유표가 그냥 서량병으로 올걸 그랬어요. 다시 결사 와가 신념 와가 소노미 데 시기나사이 전군 스스메 와레라 노 쯔요사 헨카니 제가 병력이 빠지면 안 돼요. 스스미나사이 이게 잠깐만요. 아 우리 원군이 왔구나. 뒤로 다 나옵시다. 아, 어쩐지 아까 뭔가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우리 원군하고 같이 싸우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에서 막아주고요.